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합니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같은 연령대 기준으로 호주는 23.7%, 미국 23%, 일본 20% 등이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집값 내림폭은 둔화하지만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원 측은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수도권 집값이 하반기 1.6% 추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하는데 비수도권은 연간 총 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 안정화하며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수출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며 특히 반도체 업체들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국 340여 개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역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